보통은 그렇게 말하죠. 상처가 생기면 다 열어서 제대로 봐야 한다. 그래야 덧나지 않는다. 맞는 말이지만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. 마음을 다쳤다는 건 비유가 아닙니다. 상처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진짜 외상을 입은 거예요. 문제는 환자 본인도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. 피가 안 나니까. 그 일에 대해선 생각도 하기 싫어 없었던 일처럼 살 거야. 지금은 그래도 됩니다. 이분은 교통사고로 치자면 팔다리 갈비뼈 다 부러진 건데 너 당장 일어나 걸어야지. 왜 누워있어? 그러면 안 되잖아요.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.